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1월 29일 전 세계 팔레스타인 연대의 날을 맞아 어제 저녁 기독교계 단체들과 함께 기도회를 갖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 팔레스타인 연대의 날인 11월 29일을 맞아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연대의 날은 이스라엘에 의해 불법적으로 점령당한 땅을 회복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의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행동하는 날입니다. 평화기도회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과 민족차별적 분리주의, 정치적 시오니즘을 규탄한다면서 팔레스타인의 신앙 고백적 저항 운동에 동참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부당한 인종차별과 인권유린에 눈 감고 있었음을 회개하며 전 세계 팔레스타인 연대의 날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하는 아랍인들은 기독교인의 적이 아니라 형제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랍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이 생긴 것은 신앙적 입장 때문이 아니라 중세시대부터 형성된 비성경적인 적대의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팔레스타인에 대한 일방적인 추방과 탄압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가자지구 봉쇄 즉각 중단과 무력 공격 재발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과 가자지구 봉쇄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2007년 이스라엘에 의해 봉쇄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2008년 12월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1,400여 명이 희생당한 바 있고 최근 5년 동안의 봉쇄로 인해 인구 80%가 구호물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와 여성 등 46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대림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팔레스타인 땅에 하루속히 임하길 기도한다면서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기독인들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